타임 레드 카펫. 상큼하고 발랄한 걸스 힙합부터 포스 뿜뿜 분위기 있는 노래까지 그 시절 우리의 청춘을 소환하는 원조 걸크러쉬 그룹 디바의 체리나, 김진, 이민경 씨 세 분 레드카펫으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맞이해. 자, 저희 보는 라디오니까요. 네. 카메라 보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라디오에서 한 15년, 16년 만에 여러분들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디바의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리나입니다. 이렇게 네. 이 멤버로 라디오를 처음 해봐요. 야하! 근데 이렇게 호영 씨와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 가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느끼했지. 보이는 라디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영원한 디바의 막내, 네 민경입니다. 우리 민경이 왼쪽에 자신 있는데 지금 위치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러니까 돌아 계세요. 돌아서 계세요. 아니, 네. 아니면 저기 머리를 한쪽으로 더 내려서 가려. 가리고 있어요 지금. 네. 아니. 진짜 우리 아까 체리나 누나가 말씀하셨지만 네. 세 분이서 라디오 나온 게 처음 네. 이러면서요. 그렇죠. 야,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돼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약간 한복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근데 매번 신경 생각하고 옷 입는 거예요. 아, 그렇죠. 또 제가 또 어른들 모시니까 또 이렇게 예의 차리고 왔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네. 박지혜님께서 어떻게 디바 언니들이라뇨 눈물 날 것 같아요. 찐 멋진 언니들 해주셨어요. 자, 김근시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죠? 디바 완전체 너무 그리웠고 보고 싶었어요. 유유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태훈님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잘 읽어볼게요. 중학교 수련회 때 친구들과 여장하고 디바 외불러에 맞춰서 춤춰서 1등 했었는데 오랜만에 외불러도 듣고 싶네요. 전 체리나 누나 파트였어요. 야, 체리나 누나의 파트였으면 좀 고음이 되는 때였네. 그리고 우리 태우 씨가 남자분이잖아요. 그렇죠. 누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약간 두성을 쓰시는 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네. 가운데 파트는 좀 논 거예요. 좀 노신 분이. 네, 맞아. 이렇게 자기가 그 당시 때 맞습니다. 네. 자, 120 하나님께서. 네, 여기는 거제도입니다. 오늘 디바 분들 나온다는 말에 잠깐 정차해서 주파수 맞추고 문자 보냅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여장하고 디바 어머. 노래로 장기 자랑해서 저희 소대가 1등해서 단체로 읍내 외출권 획득했던 소중한 추억이 생각나요. 소중하다. 소중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남성분들이 네. 이게 뭔가 장기 자랑 같은 거 하고 이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장을 하고서 그래야 인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디바 노래 말한 게 없었던 건 거야. 근데 사실 저희 안무가 그 외블러가 약간 이게 섹시미가 가미되거나 이런 안무는 없거든요. 사실 헤라디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호응받기 좀 좋았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짱 예삐님께서 대박 디바 완전체라니 친구들이 다른 걸그룹을 좋아할 때 저는 섹시하고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디바 언니들 팬이었거든요. 그럼 저희는 뭐 섹시한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웃는 걸로 워낙 이쁜 친구들 좀 많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약간 그때 당시 때 약간 요정들이 많았잖아요. 요정 컨셉들이 언니들은 여전히 멋지고 섹시하다니 나이는 저만 먹었나 봐요. 유지 비결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진짜 깜짝 놀라시겠지만 네, 저희 네. 요즘에 돈 많이 써요. 써야 돼. 왜냐면요. 그전에는 홈케어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같이 무대에 서면서 느낀 게 우리도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자. 네, 그래서 네. 왜 저래? 왜 이렇게 관리 안 했어? 이런 얘기는 듣지 말자 해서 돈 엄청 쓰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누나들 이런 게 있잖아요. 돈을 써도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 좀 아쉽지 그런 분들. 그렇죠. 근데 아니 돈을 썼다고 하시니까 너무 잘 썼는 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 세 분 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인스타가 팔로워 돼 있으니까 네네. 요즘에 이제 콘서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아니 진짜 몸매가 아니 죄다 가리고 나오지 않고 훌러덩 훌러덩. 근데 아니, 정말 그때 예전에 진짜 그 현역 시절에 못지 않은 그 에너지랑 이 몸매 라인이 있으니까 저부터도 너무 놀랬고 저 또 제가 이제 민경 누나랑 친하니까 네.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제가 그랬거든요. 돈 좀 드렸어요. 야 이런 거 티내야 돼. 티내야 돼. 드린 만큼.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래야 된다니까. 네네. 아니 그 이제
여기도 써 있었네. 우리 조아라 님이 얼마 전에 대전에서 했었던 타임캡슐 콘서트에서 맞아요. 언니들 무대를 봤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날 습도는 장난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신나고 리나 언니의 입담에 엄청 웃었네요 하셨어요. 제가 이 가수라는 본업이 있지만 네. 무대에 올라가면 웃겨드려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있어요. 왜요?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밌게 하고 싶어서. 네. 어, 이게 먹히든 안 먹히든 우선 막 뱉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두 개 건지면 제가 부부싸움을 얼마 전에 심하게 해서 목소리가 갈라졌어? 갈라졌어. 성대가 안 좋아. 어머. 그래서 이렇게 웃겨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대부분 공연 구경하셨던 분들이 재밌었다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오늘은 입을 잘 털었구나. 그렇지. 노래를 잘했다거나 이런 거보다 좀 비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이 하나님이 뭐라고 주셨어요? 민경 씨. 네, 저도 2022년에 콘서트에서 언니들 완전체 무대 보고 펑펑 울었어요. 야, 아니 이게 디바가 진짜 거의 20년 만에 이제 재결합을 제대로 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사실 저 때죠. 이때 친구들은 이게 뭔가 완전체를 우리가 사실은 못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는데 쟤네들이 정말... 화해할지 몰랐지. 깜짝 놀랐지. 이 조합으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사실 예상을 못했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그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한 번은 그렇게 만날 수 있잖아. 맞아요. 솔직히 한 번은.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공연을 연이어서 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좀 울컥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음악이라는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 음악을 그렇지. 들으면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지. 그때는 뭐 부모님 용돈 타면서 조금은 해맑게 지냈던 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시절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저희를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나서 약간 뭉클뭉클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화해한 게 믿겨지지 않으셔가지고 반가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공연에 사실은 가기까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막상 도착 해서 무대가 딱 스타트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 왜 눈물이 나지? 그러면서 그래. 옛날 추억들이 굉장히 맞아. 많이 떠올라서 너무 즐거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호영 씨도 그때 맞아요. 저희 처음 할 때 오셨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세 분의 어떤 디바라는 그룹의 어떤 역사 그 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차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입으로 다 얘기할게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면서 각자의 어떤 히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서 뭔가 깎일 건 깎이고 딱 됐을 때 그 모습이 뭔가 나도 입이 되는 건 거지. 그치. 그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게 딱 아구가 맞았던 그러니까 거야. 뭐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거기서 뭐가 갑자기 동질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약간. 사실 제가 그때 보러 갔을 때도 우리 그때 솔찬이 더웠거든요. 근데 대기실 장난 아니었잖아요. 막 더워가지고 천막 안에서 땀 얼마나 나냐고. 근데 이게 정말 다 같이 그때의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때 그 옷을 몰랐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연령대가 다른 사람 좀 어린 친구들이랑 갔을 때 아니 뭐 이 언니가 이 오빠가 아 무슨 콘서트 가 제대로 놀겠어? 했는데 완전히 엄청 신나게 노셨죠. 그거에 놀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맞아요. 연습 많이 하고 저희 준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또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몸매 관리 있잖아요. 그래요. 공연 하는 날은 아예 쫄쫄 굶고 올라갑니다. 너무 배고파요. 제가 너무 배고파요. 정말? 아직도 그 뭔가 이렇게 뭘 흔들 때 옆구리살 겹칠까봐 막 그런 것도 고민하고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 많이 해요. 당연하지. 네. 실망감 주기 싫으니까. 그렇지. 아니 맞아요. 근데 정말 실망감은 전혀 없는 게 제가 이제 세 분의 무대에 올라가 있는 어떤 의상 컨셉들 이런 걸 보면 아니 사실은 그 당시 때 활동하셨을 때에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끔 세련이었잖아요. 세련이었어. 뭔가 패션 리더였다고. 근데 이게 그때랑은 뭔가 또 다른데 느낌이 너무 세련이야. 너무 고급지고. 우리 또 그러니까 진이 씨가 우리 또 진이 씨가 저희 또 지금 이제 의상을 많이 신경 써주고 있어요. 같이 신경 쓰는데 그 당시의 기억도 있어야 되고 추억도 그렇지. 떠올라야 되고 디자이너시니까 지금 40대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자 해서 사실 저는 밥을 먹어요. 나는 밥을 안 먹으면 못 뛰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좀 감사하고 그렇죠. 이 아이는
박시하게 입거든요. 알지. 어, 오버핏 입을 수도. 아니 나래도 좀 어리게 입어야지.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예전에는 밥을 안 먹어도 사실 잘 버텼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은 안 돼. 밥심이에요. 네, 밥 안 먹으면 밥심.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무대에 올라갔을 때 너무 환호나 이제 너무 좋아하실 걸 아니까 그 잠깐을 참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미친 듯이 막 곱창집 찾아가고 막 그래, 난리가 나는 거지 진짜. 밤 12시에도 먹고 정말. 자, 오하나 공사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어요? 세련 맞아요. 전 아직도 여행 갈 때 항상 플레이리스트에 디바 노래부터 채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세련됐어요. 네. 자, 최진우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와, 휘몰아치는 솔직함.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한데 속이 뻥 뚫리게 시원하네요. 그럼요. 솔직한 네. 거 하면 우리가 디바죠. 그죠, 그죠. 아니, 지금 데뷔했었어요. 네. 맞아, 맞아. 어, 이 시대 때 데뷔했었어요. 그때 좀 빨랐어요. 빨랐어요. 지금 할 말 다 하고 막 먹혔을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았어. 맞아요. 자, 최경옥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죠? 네, 하창 시절에 디바 언니들 트레이닝복 패션 좋아해서 사달라고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흔쾌히 사줬어요. 옷 빵꾸 날 때까지 입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사진 보면 너무 웃겨요. 한쪽 다리만 무릎까지 올려 입고 맞아, 다니고 맞아, 맞아. 언니들이 이뻤는데 전 완전 촌스럽네요. 진짜 그 당시 때 맞아요. 한쪽만 다 이렇게 여자애들이 올리고 힙합 정신.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평상시에 그냥 추리닝만 그렇게 입고 다녔으면 덜 웃길 수 있는데 학교에서 여자애들이 교복을 입잖아. 교복을 입는데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그 안에다가 추리닝을 입어. 맞아, 근데 맞아. 꼭 한쪽만 벗어. 야, 그것도 정말. 흘러내릴까봐 또 고무줄로 또 짱짱하게 맞아요. 해놓지. 그랬어. 맞아. 근데 사실 제가 재밌다. 이제 디바를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네. 들어간 건데 제가 알던 디바의 처음 1집 2집 모습이 이렇게 추리닝 입고 나온 모습이었어요. 그쵸. 아까 오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중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 나도 저 간지나게 저 추리닝 한번 입겠구나. 완전 힙합 이러면서 가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치마를 입는 거예요. 어머. 저희 3집 때 고리할 때 아. 밀레니엄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컨셉이 완전히 바뀌었었는데 저는 그때 조금 너무 아쉬웠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리고 나서 또 좋아하면 다 그래. 그쵸, 입긴 입었죠. 그렇지 그렇지. 어머 지금 845 하나님께서 저 지금 흥분을 못 참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요. 네. 저희 부부 디바 콘서트에서 서로 모르는 상태로 즐기다가 제가 아내에게 음료수 내밀다 연락 연락처까지 주고받고 연애 8년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오늘 저희 부부 15주년 맞았는데 디바분들의 축하받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웬일이야. 15주년? 이런 사연들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진짜. 야, 아니 어떻게 콘서트에 가가지고 음료수 내밀다가 전화번호까지 디밀 생각을 했어. 과감했네. 과감했지. 왜냐면 이게 또 팬들이 사실 아티스트 따라가요. 아니 그런데 과감하잖아.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여기서 그래서 저희한테 고맙나요 안 고맙나요? 고맙지. 15주년 맞이하셨는데 현재 현재 고마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고맙지 않으면 이런 사연을 보내지도 않아. 그래, 보내지도 않지. 아니 있잖아요. 웬일입니까? 네. 오늘 이게 야 여러분 이거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보실 텐데 이렇게 돌려드리겠다. 이거 보이세요? 아, 네. 이거 지금 안에 케이크예요, 케이크.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드셨다고? 저희 팬 한솔이라는 친구가. 와, 팬분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주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셨고.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진짜. 예쁘죠? 네. 심지어 웬일이야? 아직 이 누나들이 진짜 짱짱해. 아직 자, 조공이 짱짱해. 이렇게 지금 막 선물을 우리 제작진들이랑 다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한테도 고마워요. 우리 명진이도 고맙고. 누나들. 고맙고. 네. 아직 살아있다. 정말 대단하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동하는 길에 어차피 저희 음악 나올 거죠? 맞아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깔아주면서 시작하셨어요. 오는 길에 네. 야 진짜 우리는 팬들 너무 고맙다. 어떻게 한 가수를 이렇게 긴 시간 좋아할 수 있을까? 우리 진짜 잘해야 돼 이러면서 정말. 왔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8024님도 천안 사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 아침 기상송이 디바의 왜 불러? 너무 싫었겠는데? 이런 말을 하냐고. 그러나 아침마다 이 노래 틀어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 시절 기상 속 왜 불러 듣고 다시 만날게요.
네, 파워타임 디바의 왜 불러 듣고 왔습니다. 권지은님께서 네. 혼자 일어나서 춤추고 있어요. 네. 몸이 춤을 기억하고 있네요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노래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단 손이 올라가지. 그치, 이게 그치. 가수들이요 굉장히 기분 좋은 순간이 뭐냐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음악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춤이 있잖아요. 맞아요. 국민 댄스. 네,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해요. 진짜. 가수 입장에서. 아, 너무 좋지. 너무 감사해요. 박나래님께서 지금 네. 뭐라고 하셨어요, 민경 씨? 네, 왜 불러 흘러나오는데 팔 안 올린 사람 유재. 유재지 유재야. 뭘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나래니? 아, 나래. 3202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죠? 네, 세 분이서 예능 하나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춤이면 춤, 입담이면 입담, 가창력이면 가창력, 다 장난이 아니잖아요. 세 분 재결합하셨으니 신곡도 좀 내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 너무 궁금해요. 네, 앞으로 계획을 진짜 되게 많이. 자, 근데요. 지니 씨. 진짜 못 들어주겠어, 목소리. 왜 이렇게 꾸며? 아니, 나 너무 오랜만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나오니까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궁금해요. 아니, 지금 우리 지니 누나가 이제 사연을 읽어줬는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약간 꾸밈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 우리 지나 누나께서 닭살 돋았다. 닭살이 돋았다. 지금 정말 리얼로 닭살이 돋았습니다. 아~ 땀도 났어. 아 미치겠다. 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자 우리 네. 막내 온탑이 뭐라고 하셨는지 네. 부부싸움 한 후에 목소리 성대를 잃으시고 네. 자 우리 리나 누나께서 네 가다듬고 디바의 영원한 막내 민경언니 이제 어디 가서 막내 취급받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디바의 막내라서 좋은 점과 조금 난감한 점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그냥 막내라서 좋은 점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뭘 해도 막내예요. 맞아 맞아. 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언니들한테는 제가 교복 입을 시절에 만났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살면서 살 첫 인상의 이미지가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뭐 나이를 지금 40대 중반이 돼도 그냥 막내. 그거는 변함이 없고 저도 그 막내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사실 이 첫째와 두 번째는 너무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영원히 막내가 좋다. 네. 좋은 건 그렇고 난감한 점은 좀 이렇게 센 걸로 해줘야 되니까 난감한 점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너무 어릴 때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끄집어내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솔직히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게 사회에서 만난 사람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이거는 네, 그런 부분에 좀 난감한 점. 그래요. 저희가 노력할게요. 네, 그렇지. 네, 할게요. 아니에요. 노력할게요. 뭔가 서로 이제 응어리들은 이따 나중에 낮술 한잔 뜨시면서. 3446님께서 네. 호디가 오늘 들고 온 가방도 그렇고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들이 민경님이 만든 가방이라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호이가 완전 홍보 대사던데요. 진짜. 왜냐면 제가 이 스페셜 DJ를 맡는 이 동안에 호티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어떤 패션을 입었는지를 막 설명하는 알지. 코너가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가방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저 어쩔 수 없이 이게 물론 이제 5번 중에 5번은 다 말은 또 안 해. 그럼 너무 또 사람이 티가 나잖아. 5번 중에 한 2번 정도는 이거 네. 그 디바의 민경 씨가 만든 가방입니다. 한번 슬쩍 흘려주는 거지. 고마워요. 에이, 그렇게 해줘야 역시 돼. 역시 의리짱. 네.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네. 진짜 많이 도와주고 있고 어떤 분들은 호이 씨가 지분 있는 줄 알아요. 나도 있는 줄 알았잖아. 진짜. 누가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아는데. 근데 진짜 실용성 있어요. 야, 맞아요. 가격대도 괜찮고.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뭐 진이 나도 그렇고 우리 민경도 그렇고 워낙에 이런 그 좀 패션 쪽으로 좀 본인들이 타고난 게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무대 의상이나 이런 거 꾸미는 컨셉에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 노력 많이 해요. 그죠? 노력해야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유미네님께서 14살 때 학교 무용 시간에 조이 노래로 신나게 춤췄던 저 이제 40살이네요. 디바의 조이 듣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 들려드려야죠. 네. 이 노래 듣고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바 세 분에게 하고 싶은 말 질문 계속 보내주세요. 마크 DRVS coming at y'all. Ladies and gentlemen, it's Hoy Show. H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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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Power Time Radio Carpet.
오늘은요 멋지고 화끈하고 사랑스럽고 뭐 다 합니다. 우리 원조 1세대 걸그룹 디바의 체리나, 김진, 이미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구지은님께서 지금 전 직원 일손 놓고 부장님부터 MG 사원까지 모두 와. 하나가 돼서 춤추고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 콘서트장 됐어요. 아, 우리 시대 너무 귀여워. 야, 너무 귀여워. 진짜. 정말. 아니 이게 아니 그럴 법할 거예요. 누가 이제 듣고 있다가 약간 볼륨 소리 다 같이 막 일어나서 막. 근데 그 모습이 연상이 돼. 다 그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 정수미님이 뭐라고 해주셨죠? 네, 우리 아들 수업 끝났다고 전화 왔길래 밖에서 좀 더 놀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들아, 엄마 디바 언니들이랑 좀 더 즐겨 하니까 놀다 들어오니라. 아유. 그렇지.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아이가 이제 들어오면 챙겨야 정신이 없는데. 맞아요. 지금 저는 완전 공감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1시까지는 제발 엄마의 시간을 줘라 이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들도 그렇지. 행복하죠. 맞죠, 맞죠. 자, 2245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죠? 네, 어쩜 시간이 흘러도 노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다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언니들은 굳이 하나 뽑자면 디바 노래 중에 어떤 곡이 가장 애착이 가나요? 그래요. 아니 뭐 사실 뭐 다 좋죠. 너무 다 좋지 뭐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혹시 뭐 약간 뭔가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게 한 번씩 다를까요? 어때요? 저는 그래도 외불러인 것 같아요. 외불러. 그 전에는 이 정도까지의 감정은 없었는데 좋아요. 꿈속에서도 좋아요. 아, 이게 또 비하인드가 있어요. 네, 뭐예요? 저희가 이제 약간 오리지널 그러니까 정통 힙합은 못하더라도 약간 펑키 힙합은 하자 해서 이제 디바라는 그룹이 결성된 거였는데 예, 이제 그 외불러 노래가 딱 나오고 나서 반대했어요. 저희 멤버들은. 힙합이 아니다. 힙합이 아니다. 그래서 조이라는 노래를 더 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부했던 노래가 항상 이렇게 잘 돼. 잘 그럴 수 있어. 항상 그래.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노래인데 저도 사실 가장 감사한 노래는 외불러라는 노래고 외불러.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약간 몽글몽글해지는 노래는 좋아하면 다 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 다시는 부를 수 없는 노래. 음역대 안 올라가. 끝났어. 하지만 그럴 때가 있어. 듣기에는 약간 들으면 약간 눈물이 살짝 맺힐 때가 많아요. 그때 나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혹여나 나보다 내가 먼저 죽거든 장례식장에 이 노래를 계속 틀어달라 그렇게까지 부탁할 정도로. 와,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네. 우리 민경 씨는요? 저는 조이요. 조이! 좋지, 좋지. 네, 제가 없었지만 그 노래 들으면 너무 신나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할 때 운전을 좋아하는데 피곤할 때 전 디바의 조이 노래를 틀면 눈이 좀 떠져요? 그렇구나. 아니 막 신나. 아니 신나. 어떻게 된 게 디바 분들이 오니까 우리가 질문이 막 쏟아지네. 쏟아져. 감사합니다. 하창희님께서 누나들 다음 생에 또 가수가 된다면 다음엔 솔로로 가수를 한다. 대 또 이 멤버들과 같이 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세 분께서 하나 둘 하면 솔로 멤버 아시죠? 하나 둘 셋 멤버 솔로. 너 그래 너 그럴 거야. 너 이따 술을 차네. 그래 그래 이게 한 번쯤 아니, 이 타이밍엔 이렇게 좀 해줘야지. 아, 나도 이제 좀 얘기 좀 합시다요. 아 맞습니다. 자 우리 지금 그렇다면. 우리 지금 요거는 좀 뒤로 할게요. 한이슬님께서 말해 주셨죠. 학창 시절부터 최애였어요. 콘서트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또 14개월 아기 육아중이라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치. 혹시 방송에서 언니들 무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길까요? 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뭐 계획이 있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신곡 발표 뭐 이런 것들만 물어봤거든요. 그런 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사실 주위에서 이렇게 다시 뭉치니까 맞아요. 앨범 내주세요. 뭐 몇 주년 기념 내주세요. 막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그 내고 싶어도 받쳐주는 기획사들이 없어요. 사실 그런 게 좀 받쳐줘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하고 싶죠. 새로운 신곡으로 무대 올라가고 싶고 한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환경적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다고 해서 막 또 찾아듣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애매해요. 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뭐냐면 요즘에 워낙에 이제 컨텐츠가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너튜브 같은 것만 이제 하더라도 그게 꼭 어떤 뭐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제 이따금씩 여러분들이 어떤 뭐 콘서트 때 모습이라든지 연습하는 과정 그런 다음에 거기
둘이서 뭔가 이제 음원 같은 거를 꼭 앨범이 아니고 노래 하나를 뭔가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것 좀 제작할 사람 우리가 구한다. 그렇게 전주를 구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좋은 컨텐츠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픈이에요 저희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실력들이 되세요. 아, 그렇지. 저는 지금 아이돌하고 견주어도 40대 아이돌로서 과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나 이거 욕먹는 거 아니겠지? 너 입 조심해. 조심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자부심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건 있잖아요. 저도 제가 그 직접 공연을 봤을 때, 그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에도 야 이게 이대로 그냥 이렇게 더 뭔가 활동을 안 한다는 건 다른 노래가 안 나온다는 건 이건 좀 가혹하다. 맞아요. 그런 생각해요. 근데 저는 또 추억은 추억으로. 맞아요. 또 그 부분은 있죠. 또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그때 가서 또 그 맛에 맞게.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꿈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꿈을 갖고 사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난 맞아요.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세 분이 다시 이제 모여서 어쨌든 예전의 노래들로 또 다시 무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 사실은 너무 좋은 거죠. 기적같죠.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스페셜로다가 음원 하나쯤 내는 것도 괜찮지. 제 얘기 누가 듣고 계신다면 제작 좀 해주세요. 자. 와, 좀 해주세요. 네. 이왕. 5525님께서 네. 저 19살 때 동대문 쇼핑몰 댄스 경연 대회에서 1등을 했었는데. 맞아, 그때 많았어요. 많았어. 그때 그 대회에 디바 누나들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저희 학교인 안양 예고로 오셔서 1등했던 저를 기억해 주시면서 아는 척 해주셨는데 민경이 누나 진짜 감동했었습니다. 민경 씨가 그렇게 저는 이거는 댄스 경연 대회가 뭔지는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래전 저한테 이제 추억이긴 해서 아 근데 제가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 행사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 아니 그러니 당시 19살 때 저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를 기억해 줬으니까 얼마나 그게 좋았겠어요. 저랑 동갑이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 그치, 그래서 그치, 기억했던 거야. 그러네요.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 이때가 그때라. 네네. 아니 이제 우리 자꾸 작가가 무슨 뭐 민경 씨 솔로 얘기하는데 솔로는 아까 분위기상 재밌게 해준다고 했잖아 안 들어? 뭘 자꾸 질문하라고 난리야. 진짜 너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네. 그래 작가들이. 끝나고 남어. 아니 그냥 쓸데없는 것만 물어보고 있어. 네 자연스럽게. 그래. 자 강희준님께서 네. 세 분 같이 여행 예능을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죠? 어때요? 아 진짜 이런 거 하면 그럼 왜냐면 셋 다 개성이 너무 달라요. 저는 진짜. 이제 이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거든요. 아니 만약에 여행 가는 예능이면은 비키 껴도 되겠다. 비키 껴도 되지. 그건 그냥 달리기만 주구장창 할 거니까. 계속 뛸 거야 아마. 아 요즘 러닝하세요? 저희가 3종을 해요. 네. 철인 3종을 하고 있어요. 어? 진짜요? 네. 션 오빠랑 진우 션의 션 오빠랑 같이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얘기하세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비키 씨 그날 궁금한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얘기 꺼내는 거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제가 먼저 끊었어요. 비키언이 굉장히 응원해주시고 비키언이 찔려. 비키언이가 이걸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또 달리고 계실 거예요. 아니 왜냐면 사실 우리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같이 만나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전혀 사실은 전혀 문제는 없는데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만 각자 네. 의견이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존중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혹시 네. 세 분이서 여행을 일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여행으로 같이 가보신 적도 있어요? 있어요. 셋이 간 적은 없고 이제 다른 분들이 오시긴 하셨는데 여럿이서 갔어요. 간 셋이 포함돼서. 네. 그럼 이게 사실 이게 여행 스타일이 안 맞으면 우리가 좀 피곤하거든요. 네. 좀 안 맞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네네. 둘이 별로 안 맞고 저는 이래나 저래나 약간 묻어가기는 하는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 약간 따라가거나 아니면 피곤하면 나 잘게 이런 스타일인데 둘이 민경 누나랑 다 생각이 저가, 다를 것 같아. 아니 제가 J예요. 제가 MFJ이기 때문에 저는 계획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즉흥적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여행은 약간 쉬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안 쉬어요. 안 쉬어. 제가 민경 씨하고는 같이 여행도 가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예를 들면 제 친구들 혹은 저희 가족들이랑 갈 때 제가 굉장히 앞장서서 찾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민경 씨랑 같이 여행 가면 내가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두 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보다 더 뛰어넘은 제가 사실 두 배를 언니예요. 하는 스타일인데 아, 제가 그 계획이 안 되면 약간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니랑 만약에 진이 언니랑 여행을 가면 전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정말? 근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냐면 굳이 내가 찾지 않아도 언니가 알아서 가고 싶은 리스트를 다 짜니까 저는 그때 따라가고 제가 원래 좀 가이드처럼 안내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리고 우리 리나 언니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공간에. 가자 그러면 언니는 가고. 가자.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우리 진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행은 쉰다. 쉬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나 우리 민경 씨는 쉬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쉬지 않죠. 예, 무조건 달리거든요. 무조건 달리죠. 요즘엔 좀 쉬어요. 그래 요즘엔 조금 이제는 안 되더라.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때가 언젠간 맞겠지. 아니 한두 살만 더 먹으면 맞아 못 맞춰질 거야. 아니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 황동일 님이 네. 딱이야 들 타이밍이네요. 아, 그래 딱이야. 좋아요. 급하게 우리 급하게 딱이야 듣고 우리끼리 좀 정리 좀 할게요. Come on, big boy. 자, 4539님이 아유 팔다리야 나대지 마. 왜냐면 이게 지금 그냥 올라가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양윤정님이 딱이야 이 노래 고등학교 때 노래방 놀러 가서 옆방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불렀던 곡인데. 정확하세요. 야, 또 그렇게 또 놀았구나. 임재성님이 리나 누나, 민경 누나 MBTI도 궁금해요 하셨어요. 네, 어떻게 되세요? 저 체리나는 ENFP. 완전 그 리트리버. 똥꼬발랄. 우리 민경 씨는요? 저는 ESFJ요. ESFJ. 그렇죠. 굉장히 또 J 맞죠. 맞습니다. 천천리도님께서 언니들 요즘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그리고 공연이나 스케줄이 없을 때 주로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물어보셨어요. 어떠세요? 우리 진희 씨부터 하시죠. 저는 가장 재밌는 게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공연이나 스케줄 없을 때 주로 뭐 하면서 시간 보내면 집에 있어요. 그럼 집에서 뭐 하세요? 뭐 집에서 그냥 최대한 안 움직이고 그냥 간단한 그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뭐 책도 좀 읽고 뭐 유튜브도 좀 보고 빨래도 좀 하고. 아까 여행 이제 우리가 잠깐 그 음악 나갔을 때 잠깐 사다 나눴지만 여행 가시면 요리 얘기하셨잖아요. 네. 요리도 잘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요리 하는 거 좋아요. 맛은 보장을 못하는데 하는 거 좋아요. 네. 근데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일단 디테일을 너무 예쁘게 해서 너무 예뻐. 음식도 되게 예쁘게. 왜냐면 너무 어릴 때 너무 나돌아다녀가지고 이제 좀 집에 있는 게 이게 인생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지금은 쉴 타임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럴 맞아요,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우리 리나는요? 저는 가장 행복할 때는 무대에서 노래할 때 진짜 이건 거짓말 안 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요. 그치. 그게 저한테는 힐링이에요. 네. 그리고 딱 집에 와서 뭐 축구하고 이제 지친 몸 이끌고 딱 집에 오면 우리 집에 있는 또 돼지 세 마리가 있거든요. 네. 네 리트리버인데 40kg가 다 넘어요. 와. 우리 돼지들하고 뽀뽀하고 어머머머. 눈 마주치고 이게 저한테는 가장 힐링이고 힐링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 그렇구나. 시간이. 네. 우리 민경 씨는요? 저도 지금은 노래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일단 저는 아이 엄마니까 유나 네, 아, 그렇죠. 저희 아이랑 어쨌든 뭔가 같이 할 때가 사실 제 인생에서는 지금 제일 재밌는 거 같고 시간이 없을 때는 요즘은 여행 가는 게 일을 빙자해서 여행을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 같아요. 진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홍길동 진짜 이렇게 서울 땅에 잘 안 있는 사람 중에 탑3 안에 들어요. 아니 보고 있으면 나도 지쳐. 내가 여행 갔던 것 같아. 맞아. 숨이 차. 숨차. 아니 어떻게 또 갔어 이거. 제주도를 갔다가 저 어제 다른 나라를 왔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전화죠. 한국인이 진짜로 와 어머 어머 김은혜님이 우와 디바 지금 초록 과일 음악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4위예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아이브 미치야. 웬일이야. 자 여러분 더 힘내 주세요.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지금 가수들은 사실 신곡을 내고 하는데도 막 이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데도 지금 이렇게. 야. 아니 그래서 저희가 오면서 그랬어요. 아니 우리 호영이도 보는 거 너무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가서 막상 홍보할 것도 없고 내내 입 털어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해야 될까 막 이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할 얘기가 많네. 우리는 지금 한 시간이 부족하지 부족해요. 무슨 얘기야. 부족해요. 그럼 우리 지금 2시 넘어서까지 할 얘기인데 우선 광고 듣재요. 광고 들어볼까요? 네. 그래요 들어보죠. 네
이은정님께서 네. 세 분 같이 있는 것만 봐도 너무 청량한 기분이었어요 와, 하셨어요. 청량 단어 매우 좋아요. 아유 뭐 네. 청량뿐이겠어요. 톡 쏘기도 하지. 이설원님이 앞으로도 세 분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무대에서 즐겨주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정말 우리 아시지만 네.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뭐야, 뭐 이렇게 빨리 끝나. 그러니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죠. 호영이 네. 옆에 딱 붙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더 털어야 되는데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2차전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아, 내 말이 한번 다시 모셔야 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 네. 그리고 뭐 좀 즐거운 시간이었던 건 맞는데 네. 좋은 에너지 받고 가는 느낌이에요. 네. 세상에.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정말 이 디바분들이 엄청난 에너지 청량한 에너지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끝곡으로 네. 디바의 Up and Down 들려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이거 올려 끝에 가져 주세요. 수요일도 끌어 올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